일단 미스 포춘 선택 이후에 아 신드라를 풀었다. 네. 신드라 1세트에서 밴드했던 신드라 카드. 자, 놓치지 않으면서 라이즈와의 구도는 신드라 대 라이즈로 완성을 했습니다. 탐험기야 이라면 또 루시안. 오. 이런 식으로 좀 밸런스를 챙기는 것 같은데요. 라인 루시안이 괜찮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가요? 서포트를 남겨놓고 있는데 이 친구는 들어갈 자리가 좀 마땅치가 않죠. 한 번씩 올려놓긴 하죠. 에코 서폿 한 번은 뭐 나올 것 같아가지고 캐리아가 네. 네. 잘 하더라고요. 간간히 저도 봤는데 네. 잘 하더라고요. 그냥 좋아 보이지 않는데 그냥 쓰는 느낌. 질리언! 질리언으로 가네요. 질리언 너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겠다. 예. 이야 야 이거 뱀픽이 뭐 1, 2, 3세트 다 재밌네요. 서로 서포피에 굉장히 맵죠? 예. 시리즈 내내 나 탑볼 배웠다. 잠깐 즐겼습니다. 다 벌었어. 네. 이거 어때요? 눈을 마주치는데 서로 막 폭탄 묘목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또 신드라의 룬이 또 독특하네요. 오늘도 포스트라 오늘도 그러니까 저는 그 경기 보면서 든 생각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포스트라 신드라가 그러니까 라인전에서 강점을 갖긴 좀 어렵겠지만 한타 때 포스트라 진짜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대치할 때도 해체탈이었거든요. 장난한 연시요. 네. 네. 역시 동준해설님 또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네. 예, 1레벨에 그냥 스펠싸움 이제 유리하니까 뒤틀린 전진 바로 네. 정화하는 2등이 큰 돈이 안 되니까요. 언급하신 것처럼 일단 그 스펠에 대한 적용도 따끔하게 대관역하는 장면이 워낙 많이 나와서 3렙 상황에서 왔는데 자르반의 전성기 3레벨 3렙 왔습니다. 정말 그거 따끔하게 바뀌긴 했는데 이게 뒤쪽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있습니다. 자 결국은 평타 막 데미지. 이거 너무 깔끔하게 다 했거든요. 가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죽을 만한 해보이는데 이게 정화 한명 있어가지고 적군 아이를 피해서 그리고 이게 노루가 달려듭니다. 베리미엄 포탄 많이 맞고 들어갔죠? 많이 맞고 있죠? 베리 끌었습니다만 그러면서 제차지를 개념 잘 내쫓고요. 라이즈가 아까 순간이동을 쓴 것 때문에 탑쪽 또 뭐 캐넨이 이제 막 직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 근처 그리고 어디로 가나요? 바텀 노리나요? 베리 전면 없어요? 베리를 잡아낼 수 있을 듯! 속도감이 너무 빠르지 않나요? 사나라미라 듀원! 방금 윗몸이 치고 있던 라이즈였는데 아래쪽으로 바로 내려와서 그거 아니까 나간 거예요. 베리도 네. 공관 왜곡의 활약이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그리고 칸나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캐년이 이번엔 신드라 턴. 자, 그 사이에 마오카이가 생존해서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와 자르반 쪽은 자르반의 라인 케어를 엄청 신경 쓰네요. 역시 아무것도 요런 말이에요? 잠깐 뒤쪽으로 이동 대격변은 없어요. 캐년이 캐년이다. 진짜 캐년 캐년 저 안 보이는 시야 타고 들어온 게 기가 막혔죠? 맞습니다. 벽에 붙어가지고 위쪽으로 좀 많이 쏠리는 상황이라 그러면서 달려줍니다. 그동안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여기 다 들어갔어요? 부활을 했는데 네. 그 후에 한번 살려주고 근데 신드라가 궁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신드라 궁이 있거든요? 뒤로 빠지면 생존이 돼요. 칸나 자리가 칸나가? 어떻게 알아요? 아 근데 칸나가 전멸이 싫군요. 개그맨 안쪽으로 오히려 개그맨 오히려 반대로 아니 저게 전멸이 싫군이라서 반격 어? 진이 이제 왔는데 루시안 쪽을 이걸 잘 메꿨어요. 결국 지원 앞에서 잡아냈고요. 야 이걸 끝내요 또 지원이. 대안의 펼치기 이런 걸로 어떻게든 잘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들고 있던 전량 풀면서 계속 압박이 들어갈 거고요. 여기 라이즈 공을 한번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시간 높이긴 하거든요. 일단 넘어옵니다. 이게 자르반 옆에 불러치어서 고스트가 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캐논 블라크 페이커 뒷조리동 와 고스트 커버 타이밍 이게 또 맞습니다. 예술적이었는데요. 야 진짜 위험할 뻔했는데요. 한계다행이죠 티온 입장에서는. 예. 근데 이게 턴을 땡겨 쓴 거라서 이러면 기한 잡아야 돼가지고 맞습니다. 포탑 밀립니다. 네. 아 이거 서로 간에 합의 아주 기가 막히게 뭐 주거니 막거니 하면서 미드 쪽 압박 방패에 남아있으니까 어떻게 단단하게 좀 버티고 있는데 아 저것도 끝까지 욕심을 내는데요. 다방기야가 다방기야 결국에는 밀어낼 때 보이고 밉니다. 와 저 미드 타임에 미드 차리 잤네요. 네 웨이브 충분히 케어 오예 시간 역해 궁 뺐다 뭐 이런 느낌이죠. 네. 리셋 했어요. 일단 나왔어요. 필드로 나온 거예요. 자 이거 싸우게 그리고 기절 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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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그리고 또 캐나다 캐나다 들어간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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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모자랐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접근해. 자 재차 전투 있나요? 자 구도를 잡고 다시 한번 아 전력 캐는 전멸 쓴 거라 T1이 이득을 보고 싶을 텐데요. 아, 이 구도에서 네, 이거 약간 부담스럽지 않나요 이게? 아, 결국은 다몬기아가 승리와 더불어서 전령까지 트로피를 잡습니다. 캐년이 아, 대격변 이후 기창으로 빠져나오는 플레이가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오도 위험합니다. 이거 위험한데요? 법칙을 지금 다몬기아 부수고 있는 거거든요. 캐년의 생존할 수 있어요. 오도가 부활하면서 각이 버티면서 이걸 끊습니다. 티원이 지금 법칙 어겼으면 혼나야지라고 또 말한 거예요. 어디 쌍방향 이득을 보려고 양쪽에서 다 이득을 보려고 욕심이 지나치구만. 거죠? 그러면서 포탑 밉니다 티원이. 연계가 돼야지 라이즈. 이거 돌리나요? 강길다. 근데 일단은 전멸 2초. 흘려냈고요. 그 페이커가 내려왔습니다. 페이커를 노려보고 있는 페이커네요. 근데 대주 죽었고. 근데 쇼메이커도 죽은 것 같고요. 쇼메이커 잘한 뼈! 셧다운! 대신 미드를 미포가 밀고 있어가지고 그건 좀 불편합니다, T1이. 그렇죠. 일단 현상도 보면 먹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캐나이 전멸을 쓰고 죽은 거라서 네. 데미지가 아프긴 해요. 자, 그럼 다음으로 되나요? 다음은 어쨌든 현상금이 달려있는 상대편을 한번 끌었는데 T1은 이쪽에 힘을 준 김에 조금 더 압박을 하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싶은 것 같은데 웨이브도 이게 지금 미포로 갔는데 워낙 기속이 빨라가지고 예! 그래도 동선이 억지로 잡겠다. 어디가네요? 걸리긴 했거든요. 근데 어디로 빠져요? 이게 일로 가는 건데 아군이 있는 지원이거든요. 탈진 지원 지원을 봤어요. 지원이었어요. 어중간 지원은 참사가 나옵니다. 근데 안 잡았고요 페이커. 페이커 잡았어요. 잡을 생각? 잡았고 일단 시간이 돌아갑니다. 아슬아슬하게. 구해시 일단 배를 끌었고요. 이게 칸나가 부활했죠. 위에 포탑 없습니다. 이거 위험하거든요. 자, 그 사이 칸까지 갑니다. 칸까지 조여요. 칸 쪽을 어떻게 좀 살리는 게 될까요? 살릴 수 있나요? 시가 있어서 일단 끊겼어요. 발을 못 끌었어요. 그리고 다른 쪽에서 이득 보고 있는 더더합니다. 자, 저그라 이후에 딜이 살짝 모자라요. 야, 이러면 티원이 야, 전투지 출력 티원 일단 페이커의 공간의 공황금 활용 능력이 진짜 기가 막혔는데요. 근데 이제는 T1이 가져왔어요. 흐름을 계속 자기들이 먼저 주도하고 자기들이 먼저 리드하고 이거는요. 적구마에 적구마. 진짜 페이커 공간. 와, 저거 맞았으면 무조건 죽은 건데 진짜 맛깔 나네요 쓰는 거. 맞습니다. 아슬아슬했습니다. 외줄타기 기가 막혔어요. 자, 앞쪽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통해 상대편을 굉장히 좀 괴롭혀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어두운 지역 일단 바라보고 싶지 않은데 대면 들어왔으면 누가 앞서가 베리 마카이 바로 녹았어요. 캐년이 잘 만도 녹았어요. 군각이 약간 안 그리고 나왔고요. 오염을 버티죠. 그리고 오염을 버티죠. 공간을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런데 조금 기대하는데 페이커 잡았어요. 그리고 고스트 고스트 돌립니다. 페이커 돌립니다. 플래시가 있긴 한데 와 T1 T1 페이커의 언스타펌을 나왔거든요. 기가 막힙니다. 위쪽으로 바로 다 넘어갔죠? 티원 덩이가 좀 많이 굴러가는데요? 엄청나게 굴러가는 거죠? 티원 쪽으로 확 갑니다! 야 빈틈을 기가 막히게 찔렀네요. 이게 성공권이 다원기아 있는 조합이다 보니까 T1이 받아치기만 할 줄 알았지? 이런 플레이를 제대로 보여줬어요. 맞습니다! 빈틈을 노려서 상대편을 물어뜯는 거. 전투 장면에서 전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 T1 이거 발언까지 먹으면 대치구도 진짜 운영당하고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바로 참았어요! 완벽하게 진영을 갖춰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거 오너의 위치가 문제였어요. 오너가 다 틀어막아버리는 바람에 광역 스킬 쓰기가 너무 애매했습니다. 그렇죠. 포탑 쪽으로 조금 무리하게 들어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언뜻 봤을 땐 들었는데 상관없었죠. 기가 막혔어요. 우와! 구마야시가 또 잡았어요! 골프 바로 범프가 돌아가는데! 왜 구마야시가 이거 어떻게 한 거죠? 네, 마무리를 그냥 대치구도였는데 살짝 아니 구마유씨 진 와 오늘 활용 이거 완벽했는데요. 칸나가 이거 계속해서 으름장을 부리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칸나는 부담이 덜한 게요. 먼저 네.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들어오는 거 받아치면 돼요. 그렇죠. 진을 보호하는 느낌으로 플레이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거 들어가요? 대표한테 많이 가긴 했는데 이거 터졌어요. 녹았어요. 캐네이 녹았어요. 오너는요? 근데 이게 진이 또 이게 잘 버티긴 하는데 오너가 잡혔고 거리야 다음으로 또 가요. 끝까지 싸웠을 때 좀 봐야겠죠?
자, 구마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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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핑퐁! 근데 간남요! 간! 간! 어, 네, 라이즈도! 거리를 또! 와! 이거 핑퐁을 했어요! 어, 와! 진짜 탈출! 그리고 탈출! 그리고 탈출! 와! 커서클! 컨컬! 와! 구마유시! 야, 이거를! 그럴 때 드론 캐나이 좀 부담될 수 있겠네요. 이제 컨트롤, 컨트롤 때로 다 커서. 네, 라이즈도 또 하려고. 어, 어 나왔어요. 아, 아, 안 걸렸어요. 지금이 안 걸렸어요. 역공, 역공. 캐나이 뒤쪽 이동. 바닥치기. 오너가 내려옵니다. 오너가 내려옵니다. 어, 아, 캐나이 갈 것 어? 같은데요. 캐나이 문자로. 구마유시. 와, 저 마무리 그리 같이. 아, 이거 아, 안, 어, 네. 그래도. 시간이 시간 한번 돌렸어요. 시간 한번 돌렸어요. 근데 쌍보정 난사 안쪽에 있고요. 어, 아 이거 살려 나가 좀 손해 보는 것 같은데요. 왜 다 살아나요, 도대체? 네, 이게 뭐 계속 어, 살아나는데요? 근데 또 살아요? 그리고 구마유시 구마유시 또 날리고 이러면 뭔가 끝인가요? 찌깍찌깍 하면서 막 앞으로. 아니 이게 진이에요, 존윅이에요. 이게 무슨 다 때려 죽이고 있어요, 총으로. 이런 커넥션을 어떻게 막아요? 진이 마치 원래 저런 플레이의 그 대표 주자라는 건 루시안인데. 네. 루시안처럼 플레이하는 진이죠.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감도 안 오는데요. 네, 같이 가둬지길 바랬는데. 맞아요. 저기 어쨌든 잘 피해졌고. 맞습니다. 진이 안 가둬지면서 그러면서 와유씨 감각이 쓸 걸 알았던 것처럼 아래쪽은 이쪽으로 빡! 야! 자, 맞 최후의 방어선 일단 다몽기가 이제 버티고 있는데 이게 진이 전멸도 막아지고 자 이거를 그냥 끝내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자리 맞춤 쓰면서 막아보자. 어, 어 근데 오너 쪽죠. 근데 오너 근데 버티는 그림이 오너가 버텨요. 버팁니다. 아, 그리고 잘 받는 복사. 예, 괜찮았죠. 쌍방송한 사람 별로 안 아프고요. 알카나 솔돌이. 야 더블 킬 마지막 그리고 구마유시 와 한쪽 더 들어갑니다. 더 들어갑니다. 더 들어갑니다. 결국 어, 이렇게 칼까지 날렸고요. 넥서스가 이렇게 파괴됩니다. 지지. 나 살아. 우리 좀 갈린 거 같은데? 나 살았어, 살았어. 봐줘. 잘만 잡았어. 나 이 순간 만나네. 천천히, 천천히. 잘만 잡았어. 다음 먼저, 다음 먼저. 보자, 보자. 궁궐았어, 궁궐았어. 좋은데? 아, 살려줘. 아, 씨발. 아, 존나 있어, 걔. 존나 있어. 아, 끝내자. 친구야, 존나 있어. 나이스. 야, 야. 나이스, 이제. 좋았다. 아, 잘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정이 격해질 수 있죠. 네, 와, 구마유시. 네. 진짜 와.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진질리언의 그런 캐리력이 나왔고 네. 좀 결과론적일 수도 있지만 마오카이가 나오면은 어떤 챔피언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죠. 그리고 원래 캐리아 선수는 이전 팀부터 오픽에서 뭔가 아니면 후픽으로 특이한 서포 뽑아서 구도 자체 박살내는 걸 이제 좋아하고 즐겨하는 선수인데 그렇죠. 그 장점이 또 이번 경기에서 드러났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너 이상 너희 이제 마오카이는 봉인해 이런 느낌이었고요. 질량이 질리언이 어 저게 뭐냐 근데 저 질리언이 꽤 캐리한 느낌이었습니다. 애초에 스킬 자체도 Q는 그냥 하나밖에 안 찍고 네. 버프와 디버프 위주로 플레이를 했고 티온 진짜 뱀픽적으로도 너무 철저하게 준비가 잘 되어 있는 느낌입니다.